한 여성이 애완견을 전용 상자에 넣지 않고 개찰구를 지나가려 합니다. 여성 영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뺨을 두 차례나 때립니다. 이 남성은 개찰구를 무단 통과하다 적발되자 영무원을 마구 폭행합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이 같은 영무원 폭행 사건은 60건이나 됩니다. 교통공사는 형사 고발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폭행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영무원 무차별 폭행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무료 승차권인 우대권 발급을 영무원에게 요구했습니다. 영무원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요구하자 다짜고짜 때리고 물기까지 했습니다. 나이가 해당되지 않는데 주민등록증으로 우대권을 뽑으려다 저희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지금 해당되지 않은 이 복지카드를 이용하셔서 우대권을 뽑으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분께서 불만을 표출하시며 이처럼 우대권을 달라고 생떼를 쓰는 사람들 때문에 마찰이 잦습니다. 운전면허증이라든지 또는 다른 걸로 하다가 발급이 안 될 경우에 직원들을 호출해서 왜 안 되는지 하고 또 신분증 없이 우대권 교부를 요청할 때 직원들이 교부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우대권 무단 사용과 같은 부정 승차를 적발하는 과정에서도 시비가 자주 벌어집니다. 요금의 30배인 과태료를 내기 싫어 적반하장식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끊이지 않는 영무원 폭행,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이 시급합니다.